오늘 말씀 신명기 1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안에 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악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서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 중에 있는 레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는 너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네.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자상하신 사랑을 느낍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 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라고 한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또한 역시 그 이스라엘과 같이 하라고 한 건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정립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는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러세요. 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지금 그 옛날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한 그 땅, 이것은 오늘 내 안에 임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의미합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는 그 나라에 속한 그러한 신령이 되어져서 내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을 때에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평생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사는 평생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시는데 2절을 보니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라.
자,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신들, 그 신들을 그들은 높은 산에 산당을 짓고 섬겼고, 작은 산에 산당을 짓고 섬기고, 또 푸른 나무 아래에도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이러한 것들이 곳곳 도처에 여기저기 많은 곳에 편만하게 넓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절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거기 제단을 사놓고 거기에다 우상들을 세워놨던 걸 알 수 있어요.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러시면서 너희는 그들처럼 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각각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각각 자기가 잘났어요. 그리고 각각 내가 믿는 믿음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만들어낸 말, 내가 복음이라고 만드는 말. 그래서 내가 복음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다. 내가 산이 되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높은 산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낮은 산이 되어졌어요. 그것은 뭐냐면 각각의 권세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름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차지한 권세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차지한 어떤 자리가 있어서 거기에서 그 권세를 누리고 그것을 나타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앉아버린 내가 산당이 되어진 높은 산이 되어지고 낮은 산이 되어지고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무로서 강가에 심겨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강가에 심겨지지 아니하고 내가 뭔가 사람들 앞에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만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만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은 분명히 너희는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각각 내가 뭔가 선줄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만큼 되면 내가 아는 그 지식의 한계 속에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인 것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우리 남편이 예수님을 잘 안 믿을 때 제 안에서 아휴 저 귀신의 자식 그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었어요. 정말 지기지기하게 말도 안 듣고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여 살고 있으니 그를 경시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회개를 하게 하실 때 그것까지도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 없는 자가 믿음 없는 가운데 행한 그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내가 혹여라도 경시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회개케 하시더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절대 우리는 다른 사람을 경시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들을 무시할 만한 그런 아무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 마음에 겉으로 어떤 행위를 한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냥 잠깐 스쳐가듯이 마음에 한번 어휴 라고 한 이 마음 품은 것까지도 회개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아,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신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 높은 산이 되어지거나 낮은 산이 되어지거나 어떤 권세 자리에 앉아있거나 어떤 모든 것을 내가 뭔가 안다고 선줄로 생각하는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라는 거예요.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라. 회개함으로 십자가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지라 이 말이에요. 낮아지라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첫사랑은 어떻게 해서 받아요?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을 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있는가? 그 십자가에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심령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만큼 지나고 교회 생활을 하면 또 거기에다 또 성령의 어떤 은사가 나타나게 되면 높아져 버려요. 이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첫사랑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알면 알수록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면 될수록 낮아져야 되는 이유는 그 은혜가 될 수 있는 것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자라는 걸 깨닫게 알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내 입체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감사가 내 입에서 폭발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이거를 하고 저거를 하고 이런 걸 섬기고 저런 걸 섬기고 내가 이걸 잘하고 저걸 잘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기름부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행한 것뿐이지 하나님이 만약에 그걸 걷어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것을 주신 이유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에게 그것을 주고 일하게 하시는 것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소이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순간에 무엇을 하든 나에게 무엇이 주어졌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되심을 내 입이 고백하고 찬송하게 하시고 또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내게 말하게 하시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어지신 것. 왜 이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세우는 그 이방인들이 세우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웃 이방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른 일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다른 이방인들의 하나님 신들과 무엇이 다른가를 알게 하기 원하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산당에 세워진 우상들을 다 파하라고 했어요. 이 우상들을 다 찍어서 버리라고 했어요. 뭔가 그들의 풍요를 줄 수 있다고 하고 그들에게 어떤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세라상 이걸 불살라버리고 그거를 다 찍어서 뭐라 그래요? 그 이름까지도 그것에서 멸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그 가증한 것은 이름도 부르지 말라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가증한 것은 이름도 그 우리 입에서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 만약에 내가 이 돈이 있어야 우리가 살잖아 라고 말한다면 그 가증한 것을 내가 입으로 부른 거가 되는 거예요. 왜? 그 돈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그 돈이 내게 우상이 되어진 거기 때문에 당신이 돈을 잘 벌어와야 우리가 살 수 있잖아 그것은 바로 그 남편을 구박한 것 같지만 남편 내가 돈을 벌어와야 내가 살고 우리가 산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아세라 신상을 내가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문제를 제시할 때 그 문제가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를 제일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우상을 허무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고 거기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을 만큼 다 진멸해버리라는 것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됩니다. 우리 찾아서 봉독해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분명히 주님이 그 이름까지도 다 도말시키고 그들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자,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봉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 옛사람. 우리 옛사람 뭐예요? 죄사람. 그러니까 가나안 원래 사람. 그 가나안 원래 사람이 세우는 바로 그 우상. 이것이 바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 마음이에요. 내 유혹의 욕심을 따라 내 마음 안에 세워놓은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돈, 명예,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세워져 있고 항상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뭔가를 계획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어떤 행복을 찾아가려고 했던 그러한 것들은 바로 유혹의 욕심 가운데서 세워진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너희는 그렇게 그들처럼 행하지 말라라는 것은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거죠. 심령을 새롭게 하면 내 안에 뭐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에게 의가 되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나를 거룩함을 잊게 하는 것이고 그것만이 나에게 진리가 되어지도록 내 심령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있게 되어지라 이 말이죠. 자,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찾아보시겠어요?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찍어서 그 이름조차도 그것에서 멸하고 그들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한 이 말씀은 온전히 우리의 인격이, 다시 말해서 우리의 혼적인 부분이 생각과 마음과 뜻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라는 것이죠. 이 새로워지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로워할 만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 어떤 노력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잡은 자는 그냥 오직 매일 그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하면서 깨달아 알아질 때마다 내가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옛사람이 생각나질 때마다 알아지게 될 때마다 발견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의 순종의 길을 나아가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나한테 들어오면 그 말씀을 칼로 표현하죠 했잖아요. 성령이 검으로 표현하죠. 이 검은 들어와서 쪼개는 역할을 해요. 무엇을 쪼개느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하네.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 아니면 저 피부 깊숙한 곳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쪼개서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악을 드러냅니다. 처음에는 육체의 것부터 드러내기 시작해서 혼적인 부분부터 드러내서 저 심령 폐부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영들의 역사를 다 드러내셔서 그 어떠한 것도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의 정복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질 때 이 발견되는 것들이 바로 옛사람이요. 그 옛사람이 세우는 우상들이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다 분명히 해야 할 일은 찍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무너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해야 할 요구는 반드시 허물어뜨려야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지식에까지 새로워질 때까지 끊임없는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말씀을 또한 성령의 불로도 표현되어지고 생명수의 말씀으로도 표현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쪼개는 역할을 하고 태우는 역할을 하고 씻기는 역할을 하고 우리 심령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는 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드러나는 것마다 우상이요, 드러나는 것마다 죄악이요, 드러나는 것마다 내가 높아져 있는 부분, 드러나는 것마다 내 의가 얼마나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가를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고집하는 나라는 존재가 있다면 철저하게 우리는 회개하셔야 합니다. 근데 한 번에 안 하세요. 조금씩 조금씩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드러내게 하신 때마다 회개하며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주님 앞에 구할 때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영은 쫓겨나가고 그것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너져야 내 안에 쌓은 옛사람이 무너져야 그것을 자리 잡고 있던 악한 영도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영이 자리 잡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혼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심령이 점점 더 평강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입의 말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어지고 얼굴의 빛깔이 변해지게 되어지고 모든 삶의 행실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거는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5절로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 심령 속에 이 모든 것들 세워진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한 그곳을 너희는 찾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열왕기 하 21장 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자,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꼭 여호와 앞에 얼굴을 보이라. 그래서 그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때와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그때와 또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때 이 세 절기에 반드시 남자들은 여호와 앞에 얼굴을 보이라고 해요. 자, 요 세 가지 절기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영적으로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거듭났다를 말하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어진 연합의 심령이 되어졌을 때를 말하고 세 번째는 완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만에 거하는 그 심령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들어갈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져서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지는 상태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주님 앞에 단계적으로 내가 완전한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져야지만 무엇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한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두신 곳, 그것이 어디예요?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을 두신 곳은 십자가 외에 다른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이름을 두신 곳은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구약시대에 예루살렘, 그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이 있는 곳이었다면 이 신약에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약속이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곳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 예루살렘 성은 유다 지파 속에 그 땅에 있어요. 자, 우리 주 예수님은 유다 지파 중에 오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하나님이 준비하신 단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가서 너희는 뭘 드리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드리라고 한 것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6절 말씀, 또 그 다음에
11절 말씀 같은 이야기죠.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거두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모든 명령한 걸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져가는 거죠. 예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져가는 이것은 뭐야? 예배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것인데 번제, 희생제물, 십일조, 거제, 서원물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갈 때 이것은 그들에게 하나하나의 어떤 제물을 갖다 바치는 것으로 율례의 그 법도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이 땅에서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드려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번제가 되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서원하신 서원 제물이 되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10의 1로 드려지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제물로 드려지셨어요. 우리의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서 드리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 되어지셨어요. 거제가 특별한 선물의 예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다 이것으로 드려졌다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반드시 그 하나님이 얘기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내가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에 있는 자로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지 않냐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진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아무리 지정한 십자가에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서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번제물을 하면 번제물을 지정해서 얘기했어요. 번제물로는 요거 요거 가져와라. 서원제물은 요거 요거 가져와라. 십일조는 요거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했죠. 첫예물은 요걸 갖고 와라. 다 얘기를 했어요. 다 지정하셨어요. 하나도 지정하지 않은 예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예물, 하나님이 정하시고 기뻐 받으신 예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맛보고 그 구원에 감사해서 나를 드리려고 하면 나를 불살라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해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서 불살르는 거는 하나님이 받으세요. 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내가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드린 건 그 번제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정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드려진 그것 때문에 내가 10의 1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나에 대한 것이 내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10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거를 떼어먹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내가 주를 믿습니다 한다고 주님이 그래 너 나 잘 믿는다라고 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이 분명히 준비하시고 지정하신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로부터 21절 말씀에 이것을 다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새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이 세우시는 것을 말씀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진 성전만이 하나님이 지정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21절에
질문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고, 너희 조상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하는데, 어디가 예배 드리는 곳이 참 예배 장소냐? 라고 했을 때, 21절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23절, 24절에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십자가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한 성전이 되어진 우리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신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찌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벨리알이 함께하느냐? 우리 안에 우상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내 안에 우상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그 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그 안에 담겨진 자로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바로 그곳이 예배 처소라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이 지정한 예배 처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십자가가 들려진 그 심령이 되어져서 예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너희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 해요? 8절을 보면 너희가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할 거니와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너희가 광야를 사는 동안은 네 맘대로 각기 소견대로 했지만 가나안에 딱 들어가서는 아직 너희가 안식도 주지 않고 기업도 차지하지 못했지만 10절 말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심령이 천국이 되어지고 평강과 안식으로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그와 같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 가서 예배하는 자가 되라. 어떻게 예배하라? 7절 말씀과 12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거기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성 중에 있는 레인과도 그리하지니 레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여호와 앞에서 먹고 수고한 일에 복주신 것으로 인해서 가족이 같이 즐거워하라 그래. 가족이 같이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레위인과도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이 분깃이나 기업이 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복을 주어서 거둬들이게 한그 물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함께 먹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교제할 때에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며 함께 기뻐하라 그랬죠. 근데 그것이 지금 오늘날은 의식이 되어버렸어요. 성만찬의 의식.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나 아니면 절기마다나 어떤 것은 또뭐 그렇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성찬식을 합니다. 자, 이 성찬식이 오해가 된 거예요. 의식으로 드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찬식을 언제 드렸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죽으시기 전그 밤에 유월절 밤에 함께 그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면서 함께 식사하면서 그 떡을 함께 먹고 그 포도주를 함께 마시면서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과 피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늘 기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잔을 나누며 우리가 하나인 것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늘 기억하고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너와 내가 하나인 것을 기억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아마도 우리 형제 자매를 헐뜯거나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 한 은혜 받은 자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은혜를 나에게만 준 게 아니라 저에게도 주었다라고 아니까.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게 준 것을 함께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함께 즐거워요? 번제와 희생제물과 십일조와 거제와 서원제물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한 거는 온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 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레위인,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레위인들,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그들, 그들에게는 분깃이나 기업이 없기 때문에 함께 하라 그래요. 전임 사역자로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드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죽 드려지지 않았으면 성도들이 제대로 헌금을 안 하니 주의 종들이 주중에는 돈을 벌고 주말 목사만 되어지고 있고 이런 일이 바로 슬픈 현실이에요. 전혀 기도와 말씀에 힘써야 될 주의 종들이 그와 같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은 이 땅에서 내가 얻어진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곳에서 함께 그걸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도 또 같이 그것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겐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래서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인 것을 또 서로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서로 나누며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교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오면 정말 우리가 하나인 것을 날마다 모일 때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어야 돼요. 성도의 아픔이 그래서 내 아픔이 되어지고 성도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어져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겠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위로하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하시는 말씀,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찾아서 1절로부터 우리 함께 봉독하겠어요.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버린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고 낮아지신 겸손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게 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자기를 드리신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려지신 마음입니다. 우리가 만약 모두가 같이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할 수 있는 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자가 될 것이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랑을 가지고 같은 사랑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가 되지 못해요. 오늘 이 신명기 12장 말씀처럼 너희가 각각 잘났어. 각각 산이 있고 높은 산, 낮은 산, 각각 자기네들이 신들이 다 돼 있어요. 다 내가 옳고 내가 옳아. 그러니 다투고 그러니 연합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오라.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맞는 복음이야. 나는 이런 교리, 너는 저런 교리. 도대체 이런 교리와 이러한 어떤 이론들이 각각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뜻이 하나가 아닌데, 마음이 하나가 아닌데, 사랑이 하나가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이걸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걸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세워진 산당을 허무는 것이고 우상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 아무것도 나는 모르는 자,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한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벗어버릴 때, 각각 너희는 너희대로 각각 벗어버릴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너희는 저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족속마다 섬기는 우상이 다 다르게 각각 섬겼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에요. 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믿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종교다운주의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이것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이요. 그 십자가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십자가의 의를 힘입고 십자가의 진리로 거룩함을 입었을 때에 육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로 덧입었을 때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는 한 백성, 한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것이요. 그 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정말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만할 수도 없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로 연합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으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사랑할 수 있고 그 이름을 찬양할 수 있고 또 이 세상에서 받은 복을 또 함께 나눌 수 있고, 그러니 초대교회 때 그들이 은혜 받으니 네 거 내놓고 내 거 내놓고 함께 그거를 같이 나누니 부족함이 없었더라. 한 사람도 부족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정말 이와 같은 복이 하우스 오브 지저스 안에 주님이 만나게 하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